그 다음 기준점은 면을 클릭하세요. 면 클릭하시고 점 찍지 말고 그 다음에 0.7 엔터 SC 엔터 요거 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 가운데 면을 찍어주시고요. 0.7 엔터 줄여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마음을 지신 다음에 얘를 색깔을 원위치 시켜주시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입체도 위치로 가야겠죠? 무브로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요 위치로 이동.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원상복귀 시키셔야 돼요. SNAP. S엔터. S엔터. 10엔터. 엔터 한번 더 치라는 거죠. 엔터 한번 더 치시면 원사복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냅 오프 하시고. 그래서 SNAP. S엔터, S엔터.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스냅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정면도는, 자, 보이는 면이 니은자가 하나 있네요. 그 니은자 형상 하나 그려주고. 직교 모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우선 높이 40 그 다음에 또 40이 되겠네. 40 그 다음에 10 20 그 다음에 30 20 이렇게 해서 형상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또 니은자 형상이네요. 반대쪽은 30 40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이렇게 형상이 이제 완성되겠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정면도 해당된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정도 1, 2, 30인가요? 아, 20 맞죠? 10, 20 20 간격으로 해서 20 간격으로 해서 수문선에 하나 들어가 줘야겠죠. 수문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1차 정면도를 그립니다. 다 됐으면은 XL에 V 엔터 하셔가지고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XL에 XL 아니군요. 여기서 라인 명령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옵셋 40mm만큼 띄워주시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자, 평면도상에서는 보이는 부분은 우선 여기 중간 정도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트림 하나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또 커팅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10mm만큼 옵셋을 해줘야겠네요. 양쪽으로 10mm, 10mm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요게 평면도가 되겠죠? 평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 갑니다.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또 작업을 또 하기 위해서 끝점을 다 찍어주셔야겠죠? 이렇게 끝점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XL에 A 엔터 45 해가지고 또 대각선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XL에 V 엔터 하셔가지고 교차점을 이용해서 끝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또 형상을 그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수정해야 돼. 우선 보일 면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트림으로 잘랐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다 잘라줘야겠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잘라줘야겠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 필레 10mm 알값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형상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위에도 잘라주셔야겠고. 자, 보이는 부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1차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숨은 선들이 있어요. 숨은 선을 작업을 진행합니다. 얘네들은 숨은 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숨은 선도 있어야겠네요. 얘도 숨은 선. 이렇게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다된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다 그렸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입체도 그려야겠죠? 자, 입체도 그려볼게요. 우선 SNAP, S 엔터, I 엔터, 그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 그다음에 스냅 꺼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부터 그리시면 돼요. 자, 한점 찍고 40, 40, 10, 20, 30, 20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 F5번 눌러가지고 다시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 찍고 20, 20 그려주시고,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20, 그다음에 30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F5번 눌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40이 될 거고요. 40. 그다음 반대쪽으로 20. 그다음 40. 그다음 20. 이렇게 해서 또 선을 그려주죠. 다 됐습니다. 다시 끝점 찍고 30. 그다음에 20. 그다음 끝점 연결. 마찬가지 끝점 연결. 이렇게 이제 도형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F5번 눌러서 반대쪽. 이쪽이 되겠죠. 이쪽도 10, 20, 10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선 그리라고 했죠. 보조선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형상을 그려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 지어주셔야겠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F5번 눌러가지고 밑으로 30, 그 다음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연결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R을 그려야 되는데, R도 마찬가지로 우선 직선 부분 다 그려주셔야 돼. 10, 10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마찬가지 10또 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얘는 또 중심선에 해당돼요. 중심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10 내려주시고, 여기까지가 되겠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선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선 연결시켜주고, 여기까지. 자, 여기다 이제 원을 그릴 거거든요, 원. 자, 원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우선 SNAP, 우리, S 엔터, I 엔터 하셔가지고, 둔각 투영, 이제 둔각 투영 그리는 그 환경 설정을 우선, 잡아주셔야 되고, 현재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2L. 타원 그리는 거면 타원. 2L 엔터 하시고, 2L 엔터 하신 다음에, 그러면 또 옵션이 뜰 거예요. 옵션. 거기 봐, 등각원 I라 뜨죠? I 엔터 치시고.
Y까지 누르시게 되면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원은 어디 찍어야 되냐면 중심점, 빨간색 보이는 현재 보이는 빨간색의 끝점을 찍고요.